오늘 아침은 가을비와 함께 시작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번 비는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내일 오후까지, 경북 북부는 내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는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최대 40mm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20에서 70mm의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가을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비가 그치고 모레부터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비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0.5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0도, 김천은 19도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4도, 김천은 23도로 24도 안팎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도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는데요. 현재 안동과 영주의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안동 22도, 영주는 21도 머물겠습니다. 화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21도고요. 낮 기온은 23도 머물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